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해볼게요. 요즘에 골든 뮤직텅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도 다글다글 아주 수영도 좋습니다. 골든 뮤직텅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골든 뮤직텅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이고요. 안쪽에는 꽃대 여러 개 있습니다. 얘도 골든 뮤직텅 3번입니다. 꽃대 아주 다글다글 안쪽에 올라오고 있어요. 옐로우 아이스. 이 보시면 술을 놓은 것처럼 정말 예쁘잖아요. 얘는 흰색 꽃이 아닙니다. 미색의 보라 줄무늬,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지금 더 노란색으로 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미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술을 놓은 것처럼 보라색 술을 이렇게 잘 놓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쁜 아이예요. 수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옐로우 아이스. 얘는 크리스탈 아이스입니다. 얘는 크리스탈처럼 정말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피는 아이예요. 다발로 피면 어떨까 궁금해지는 아이기도 합니다.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리스탈 아이스. 진아입니다. 진아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수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루비나가 빠지면 아쉽죠? 아직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탁 터뜨렸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은 이렇게 이 루비나도 다발로 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 송이의 꽃대가 한 줄에 한 꽃대에 이렇게 올라 있죠? 여러 개가 피면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루비나. 그리고 와우. 와우도 제가 삽목한 아이고요. 여기 보시면 꽃대가 나왔습니다. 와우, 사이즈 좋습니다. 얘는 문나인스. 문나인스는 크리스탈 아이스랑 비슷한데, 얘는 하얀색, 거의 하얀색에 가까워요. 하얀색에 보라 줄무늬에 노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번 상품부터는 초대품입니다. 한번 사이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이즈입니다. 와, 꽃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예쁘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와, 이런 꽃대를 달고 있는 이 아이 1726입니다. 1726. 아, 얘 꽃이 와, 진짜 너무너무 특이하죠. 얘 습성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에 한 10개가 달렸어요. 한 줄에. 와, 1726입니다. 몸은 요렇게 생겼어요. 완전 대품입니다. 10호분. 옆에 있는 크레이지. 크레이지도 지금 완전 꽃다발입니다. 이렇게 크레이지. 10호분의 대품입니다. 초대품. 이렇게 크레이지. 팝콘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입고가 되었는데요. 진짜 진짜 사이즈가 대품입니다. 얘는 팝콘입니다. 너무 예쁘죠? 팝콘꽃 예쁜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아이가 다글다글 몸도 너무 커서 꽃을 계속 볼것 같아요. 이렇게 팝콘 찜해주세요. 그리고 늘 제가 사랑해서 사랑의 겨운 아이 재웠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사랑할 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모양 꽃대 완전 초대품입니다. 영상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 정말 좋아요. 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찜! 향기의 여왕 록솔라나입니다. 록솔라나 너무너무 상태 좋고요. 꽃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코가 무딘 줄 알았더니 록솔라나 향은 맡게 되더라고요. 머랭이랑 록솔라나는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가져다가 다발로 피는 아이니까 요렇게 꽃대 요 안쪽에도 아주 많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록솔라나 추천. 또 하나 제품 빨간 꽃입니다. 겹꽃의 빨강. 지금 방제 흔적이 약간 꽃에 있는데요. 빨간색의 겹꽃인데 아주 단아한 아이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바글바글 피는 아이랍니다. 1173입니다. DS1173. 여기 꽃대 안쪽에 굉장히 많고요. 입장 굉장히 크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 추천드려요. 1173. 얘는 엔젤 키스입니다. 제가 지금 얘는 이렇게 와 수영이 진짜 크잖아요. 이렇게 와 이런 수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와 꽃대도 다글다글. 얘는 뉴사나 비슷하지만 엔젤 키스는 아래쪽에 이렇게 흰 무늬가 겹꽃에 흰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젤 키스를 사랑합니다. 솔직히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뉴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요렇게 단아하면서 겹꽃 요런 아이 흰톤과 핑크의 어우러짐은 정말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아이 데려다가 꽃 실컷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시오페아. 얘는 볼가운하고 카시오페아,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아이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달라요. 이 카시오페아는 이 프릴 끝에 연두빛과 보라, 갈색 톤 같기도 한데 살짝 보라입니다. 요렇게 프릴이 요런 아이예요. 그리고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카시오페아.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 2166. 몸도 아주 좋고요. 요 아래 꽃대도 있습니다. 2166. 이렇게 위로 피는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노란 꽃에 핑크. 이런 아이는 또 드물잖아요. 노란 꽃에 핑크는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다가 위에 핑크가 노란빛하고 그라데이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요런 사이즈 9호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몸도 좋고요. 꽃대도 많아요. 요런 아이 꼭 5대사의 선물 5대사에서 온 선물입니다. 몸도 좋고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 꽃도 예쁩니다. 요렇게 꽃대 다글다글.